네, 안녕하세요. 보헤미안 엑스입니다. 저의 동영상을 시청하신 분이 그래도 한 편에 50분은 될때 다음 회를 올리자 이렇게 저 자신에게 다짐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50명은 봐야지 올릴 맛이 나죠. 지금 보니까 4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있고 해서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작업한 트랙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은 무슨 순서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그런 짧은 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마이크 소리는 작고, 음악 소리가 좀 커서 마스터 레벨을 좀 내리겠습니다. 음악 작업할 때는 그냥 그대로 두고 하시는 게 낫죠. F5를 누르면, F6, F7. 이렇게 처음 변하는 거. F5랑 F6이랑 같이 누르면, 믹서랑 렉이랑 같이 올리고, F6이랑 F7은 렉이랑 트랙 뷰가 이렇게 같이 올립니다. 보통 이렇게 해놓고 전 작업을 하는데, 저번에 작업한 걸 보시면 우리가 서브트랙터에다가 매트릭스를 물려가지고 뒷면을 보실게요. 탭 키를 눌러서 뒷면을 보시면 매트릭스에서 이 파형이 지금 서브트랙터의 필터원 프리퀀시로 들어가서 서브트랙터에서 소리가 나는 것에 이 프리퀀시를 필터원의 프리퀀시를 이거죠? 이쪽이죠? 소리가 좋다 안 좋다 하는 그 효과를 자동으로 저희가 시퀀싱을 한 대로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오토메이션을 할 수도 있겠는데 매트릭스를 이용하면 좀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패턴 1번이랑 패턴 2번 이렇게 게이트 값이죠. 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커브 값을 했을 땐 여기다 이렇게 그려 이런 상태로 그리면 게이트보다 더좀 방대한 영역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는 뭐 이렇게 커브로 이렇게 엮어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게이트나 커브나 비슷하게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리솔루션이라고 되어 있죠. 뭐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때 있는 다 돌려보면 됩니다. 빨라지고 느려지고 여기 숫자로 써 있습니다. 4분의 1, 뭐 2분의 1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또 변화를 줄 수가 있고 여기 스텝은 이것도 해보면 되죠. 16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8개로 줄일 수도 있고 8개로 줄이면 여기 지금 이렇게 칸이 줄어드는 게 보이죠? 여기서 대역까지만 오겠죠. 이런 식으로요. 처음 해놨던 게이트 값 가지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리젠이 재밌는 게 뭐냐면 뭐저 역시 렉이나 이런 것을 뭐 다뤄보진 않았지만 예전에 이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던 그런 장비들을 이렇게 렉에서 끼워가지고 쓸수 있는 그런 기분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구입했던 악기가, 저는 악기를 많이 구입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 사면 그걸 가지고 한 5년 동안 파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장 처음 직접 구입했던 것은 제가 2001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한참 조 PD? 네, 조 PD가 X5 뒤로 본인의 앨범을 다 작업했다 해가지고 그때 대학교 2학년 때죠. 아르바이트 학교 다니면서 새벽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한세달 동안 돈 모아가지고 그때는 아르바이트 시급이 짰어요. 한달 동안 이런데 30만 원밖에 안 줬던 것 같아요. 폭리였죠. 그렇게 해서 그때 X5D 코르그사의 X5D를 사가지고 처음 작곡이라는 것을 시작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50분 중에 저와 비슷한 나이대가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사운드 앤 레코딩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잡지를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따라해보고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그때 사용했던 툴은 그때도 어둠의 경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런 개념도 없었고 해가지고 LCD를 어디서 구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LCD랑 집에 있던 그486 컴퓨터랑 586인가 펜티엄인가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작했죠. 맛을 들였죠. X5D 가지고 한 1년 동안 놀다가 별다른 뭐 성과 없이 그리고 나서 접어두고 한 6년 동안 있다가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계속 길어지는데 2007년에 다시 이제 MPC를 구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MPC. 예, 나중에 MPC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뭐 근데 패드가 잘안 눌립니다. 어디까지 하겠죠? 예, 매트릭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응용을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단편적으로 이제 기능들을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리진에 있는 이런 렉들, 이펙터가 됐든 유틸리티가 됐든 플레이어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의 기능적인 면을 하고 나중에 이제 곡을 만드는 것은 이런 조각들을 갖다 어떻게 배열하느냐 그게 우리가 뭐 편곡 어레인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구성을 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일단 핵심 리프로 만드는 게 저는 주 스타트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촌실험 베이스에다가 거기에 맞춰서 패드 뭐 신스 사운드나 뭐 패드 소리를 얹어보죠. 우리가 이 키를 뭐로 했었죠? 그때 하얀색 건반으로만 하자고 했던데 도부터 시작했네요. A부터 라부터 시작하면 A 마이너 뭐 간단하게 일단 베이스 음을 도 C부터 시작하면 C 메이저 이렇게만 기억하고 일단 악기를 하나 불러올게요. 소리가 그냥 잘 들리는 걸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F4를 누르고 너무 크죠? 지금 이렇게 키보드 누르고 있는데 키보드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기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리진에는 너무 좋은 툴이 있어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플레이어라는 툴을 가보면 우리가 C 메이저 키의 코드를 건반으로 누르지 못해도
기본적으로 누를 수 있게끔 이 스케일 코드라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가져오면 이 플러스가 생긴 데다 놔주고, 기본적으로 C키의 메이저로 되어 있죠. 여기서 클릭해서 이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D키면 D로. 근데 C키이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고요. 눌러보죠. C. 기본 이제 3화음, 그쵸? 3개 누르는 거. 기본 3화음으로 C키에서 자주 쓰이는 음이 그대로 이렇게 눌립니다.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나중에 건반을 직접 보면서 아니면 기타를 가지고 할 건데, 이렇게 자동으로 눌린다 생각하고 느낌대로 그대로 그냥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눌러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우리가 베이스음을 마디별로 어떻게 갔는지 한번 봐주죠. 보시면 도부터 시작해서 마디 두 번째 마디 때 파로 갔고, 세 번째 마디 때 다시 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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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F C F 반복이네요, 그쵸? 그래서 C F C F만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요. 만 누르면 재미없기 때문에 F의 대리 코드인 D 마이너도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뭐 이런 걸 몰라도 그냥 마디별로 이런 식으로 눌러보셔도 되고요. 전혀 안 어울리죠? 네. 누르시다 보면 어울리는 게 얻어 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지우고. 그럼 일단 가죠. 저도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기타 가지고 그 도미넌트 코드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나서 코드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 F 페이스에 맞춰 가지고 한어이 뭡니까? 이 플레이어도 코드 스케일 코드도 베이스에 맞춰서 그대로 와 보도록 하죠. 아니면 여기 베이스 시퀀싱한 것을 그대로 옵션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가지고 그대로 가져와 보죠. 별로네요. 옥타브 높여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녹음이 됐, 이런 식으로 시퀀싱이 됐고, 이제 여기서 플레이어에서 그냥 도미솔 파라도 이렇게 가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뭐 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버션이라고 있는 것을 1로 바꿔줘 볼게요. 그럼 도미솔 파라도로 누른 게 아니라 여기 건반을 보시면